그만큼 느끼지 않고서는 이 무게를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네. 이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이 힘이 이 힘을 이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를 우리가 칼을 쓸 때도 느끼지 못하면 내가 그 힘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슬라이스가 난다라고 해도 사실 슬라이스라는 게 유형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데. 네, 네. 결국에는 슬라이스라는 건 우리가 페이스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열려 맞거나 네. 또는 닦여 맞거나 네. 결국에는 이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이 페이스를 좀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슬라이스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하나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프로님이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슬라이스를 이 클럽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네. 슬라이스를 교정하기 위해서 좀 생각하는 필요한 움직임이 어디서 시작이 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평상시에 엄청 많이 얘기를 듣죠. 그리고 또 슬라이스가 고민이신 분이 아마추어 골퍼분 중에 아마 거의 뭐 50%는 넘으실 것 같아요. 거의 네, 50%는 넘으실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좀 구력이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슬라이스 고생을 많이 하시고 네. 그 단계를 벗어나면 훅으로 또 이제 고생을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라이스가 안 나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엄청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보다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조금 풀어보고 싶은데 네. 슬라이스가 난다라는 거는 네. 공이 어디 가는 거죠? 중앙보다 일단 오른쪽으로. 오른쪽 가는 거죠. 누구나 프로님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공 치셨을 때 왼쪽을 갔나요? 오른쪽?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죠. 왜냐하면 프로님 말씀하셨듯이 클럽 페이스가 돌아야 되니까 닫아져야 되죠. 그렇죠. 네. 일단 열려 맞는 거니까 열려 맞는 거니까 슬라이스가 나는데 이게 클럽이라는 게 잘 돌려면 내가 이제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고 닫으려면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몸이 써지면 헤드가 이제 무게가 느껴져서 닫아지는 방법도 있고. 네. 그런데 아마추어 분들이 전자를 택하기보다는 아니 후자보다 전자가 더 많죠. 맞아요. 뭔가 이렇게 네. 닫으려고 하고. 그게 일단 본능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일단 오른쪽 공이 가니까 그리고 내 공이 앞에 있죠. 우리가 치려고 하면 앞에 있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맞추려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나오고. 네.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뭐 백스윙인데 뭐 몸의 회전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나오지만 그건 이제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도인 거죠. 치는 사람의 의도. 그리고 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아웃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일단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깎이겠죠. 힘도 많이 주고 있으면 헤드 안 돌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돌 거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그러니까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쳐서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체가 다니는 길 이 정도는 나는 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공이 있으니까 맞춰야 되고 모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슬라이스가 안 되게 다른 것보다는 손이 다니는 길만큼은 무조건 정확하게 네. 그게 위에서 봤을 때 항상 얘는 손을 이 라인대로만 다녀준다. 네. 핸드패스라고 하는 네 핸드패스 네. 손이 다니는 길 네. 그래서 손이 다니는 길에서 내가 이제 이 길을 지키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럽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궤도를 이제 길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죠.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클럽이 이제 야구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야구 방망이면 오른쪽 가는 길을 이렇게 치면 왼쪽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게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건 야구 방망이 아니라 요 앞뒤로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네. 무게 중심 자체가 포인트 자체가 여기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헤드가 눕는 거하고도 다른 거잖아요. 누워서 슬라이스 나는 거는 별개인 거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열리고 닫히는 개념 자체를 좀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축에서 페이스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잡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생각을 안 하는 이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거를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도구의 사용법이죠. 네. 네. 활용법.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아셔야 된다라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쳐서 당연히 우리가 모를 때는. 네. 그게 그냥 첫 번째로 그냥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방법. 그렇죠. 네.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또 순하는 분들도 반대로 밀어서 이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도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쓸 건지. 네. 그래서 이제 요 방법을 좀 아는 거. 네. 얘가 어떻게 하면 열리고 어떻게 하면 닫히고. 그래서 이제 안정된 구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매. 그렇죠. 핸드패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 여하를 떠나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길이잖아요. 네. 이 어드레스 했을 때 이 라인은 무슨 한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 네. 이렇게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렇죠. 네. 몸의 오른편으로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공을 치기 위해서는 옆에서 쳐야 되죠. 네. 네. 옆에서. 옆에서 들어오려면 내가 이 길보다는 이 길도 좋으니까. 네. 손목이나 이런 게 쓰여도 우리가 옆에서 때리려다 보면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때리게 되죠. 네. 그럼 당연히 옆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 네. 네. 클럽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끝에가 네. 내가 웬만큼 느끼지 않고서는 이 무게를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네. 힘을, 힘을 빡 주고 있으면 이 힘이 이 힘을 이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를 우리가 칼을 쓸 때도 느끼지 못하면 내가 그 힘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얘를 느낄 때 그런 것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클럽을 이제 우리가 이 길을 지키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열리고 어떻게 하면 닫히는지 네. 잘 휘둘러줄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손의 경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의 경로를 느껴보면서 헤드가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거를 느껴볼 수 있게. 네네네. 네.